엄청 많이 자랐죠. 오늘은 이 친구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이번 셀프 네일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또 핑크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제거 다 하고 이렇게 베이스젤까지 발라놓은 상태예요. 여기는 그때 다쳤던 손이어가지고 연장을 좀 했는데 벌써 그래도 꽤 많이 자랐고요. 이쪽 손은 제가 독수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교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싹 연장을 해뒀습니다. 중지는 괜찮아서 중지 빼고 나머지만 진행을 했어요. 이거 하는데도 정말 왼손이어가지고 아주 오래 걸렸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또 써볼 게 디버크 메이크업 젤인데 너무 이것만 쓰나 싶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꾸 얘한테 손이 가가지고 이거랑 요거트 글리터 2번이에요. 이게 아마 발레리나 시리즈인가? 그럴 텐데 요런 색감입니다. 아, 오늘은 준비물이 조금 더 있는데요. 아이즈미의 러블리 크리스탈. 얘는 실버 컬러의 이런 느낌의 글리터. 그리고 진비 티아라 리얼 라이너 젤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한번 그림도 그려볼 거예요. 그림까진 아니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베이스는 간단합니다. 엄지부터 소지까지 모두 원콧을 다 발라주면 돼요. 요거트의 쿠키베어 시리즈에도 요거랑 비슷한 컬러가 있어서 요거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그냥 요렇게 생긴 핑크색깔 컬러 아무거나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느낌의 약간 투명한 핑크 펄로 엄지부터 발라줄게요. 원콤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인데요. 이런 투명한 느낌을 일부러 내는 겁니다. 엄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중지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소지에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만 발라졌고요. 글리터가 안 발라져 있는 이두 개에다가는 다시 얘를 투콧을 해줄 거예요. 투콧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변합니다. 여기는 연장 손톱이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조금 더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서 색감을 조금 채워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연장 손톱이면 괜찮은데 하나만 연장 손톱이면 조금 이질감이 들수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더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밑바탕 준비는 끝났어요. 픽스제 준비해서 체인 먼저 붙일게요. 체인 바를 곳에 이렇게 픽스제를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체인을 재단을 해줄 거예요. 재단이 끝났으면 모양을 잡아줍니다. 체인의 모양이랑 내 손톱의 모양이랑 똑같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괜찮으면 큐어링을 해줄게요. 큐어링을 지금 한번 하고 나왔고, 여기 안쪽에다가 프렌치 라인을 한번 따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썼던 브러쉬로 다시 이번엔 좀더 소량 중간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번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대충 잘라서 대볼게요. 딱 봐도 너무 길죠?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 체인으로 프렌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약간 더 깊어지고 얕아지고 뭐 손톱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뒤집어서 확인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정도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고정을 하고 큐어링을 할게요. 이제 이런 홀리 크리스탈을 사용해가지고 스톤을 부츠의 밑에 바탕을 만들어줄 거예요. 얘가 함유량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세필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요걸 요대로 요 프렌치 라인 여기 틈에다가 발라줍니다.
통제일이나 다른 라이너 있다면 그걸로 대신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얘가 제 신상인데 이 글리터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이것까지만 해도 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두 개를 할까 했는데 아 이게 체인 붙이는 게 제가 약간 좀 집착을 해서 붙여서 그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큐어링을 해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인트를 하나를 더 넣어줄 거기 때문에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에 바탕을 또 발라줄 거예요. 여기 바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일단 모양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글리터를 더 얹어줄게요. 이건 약간 예쁘게 똑 떨어지는 모양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느낌으로 어차피 위에다가 스톤을 붙일 거기 때문에 모양만 정말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큐어링을 하고 나왔고요. 위에다가 스톤을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는 소요비 다이아몬드 젤입니다. 스톤 붙일 부분에다가 요 젤을 올려줄게요. 요거는 스톤 피커인데요. 제가 손에 맞는 걸 하나 찾아서 오래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더러워졌어요. 요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톤을 붙여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컬 조그만 거 하나랑 정사각형 제일 작은 거 하나 딱 넣으면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벨트처럼 연출을 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놓고 위치 괜찮으면 고정 잠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다이아몬드 넣었는데 너무 큰가? 좀 튀어나와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지고 넣고 옆부분에다가는 조그맣게 보트 하나씩 넣었습니다.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해보고 싶어서 안 해봤던 걸 하나 해봤는데 그 줄란 체인을 잘라서 얘를 파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줄란 체인을 자른 것 같은 모양새의 스톤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있다면 그거를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긴 합니다. 얘를 이렇게 똑똑 잘라서 요 하나하나를 파츠로 쓸 거예요. 오늘은 아크릴 진주를 사용을 할 거고요. 또 요 젤 살짝 공떠서 요거는 중지에다가 잘라놓은 줄란 체인 파츠를 올리고요. 그리고 진주. 진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약간은 큰 사이즈를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한 요 정도의 사이즈로 골라서 약간 그 무엇도 아닌 위치에다가 붙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가 이 방향이라면 얘는 요 방향. 약간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하나 둘 셋 속에 손 벌써 세 개는 끝났어요. 엄지랑 여기 소지는 제가 드로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드로잉 할 때 쓰는 브러쉬는 리얼 묘해 리얼 브러쉬 010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브러쉬는 제가 화이트 컬러 쓸 때만 쓰는 브러쉬라 이미 브러쉬 색깔이 약간 화이트예요. 이거 사용해서 라인 젤이기 때문에 꾸덕해서 저는 미경화 젤은 굳이 안 닦아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선택사항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는 남는 양은 이렇게 뚜껑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드로잉을 많이 할 일이 없는 샵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로잉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다가 쭉한줄 그어주고. 모양 괜찮은데요? 이대로 큐어링 한번 할게요. 엄지에다가는 길게 이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중간쯤 왔다가 한번 꺾어서 이런 모양 만들어주겠습니다. 끝에가 좀 얇은 것 같아서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큐어링. 큐어링 30초 정도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저희 샵 아트에서 빠질 수 없는 V컷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떠서 저처럼 이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정말 오래 가길 원한다 하면 글루를 쓰세요. 저는 제 손을 뭘 해도 안 떨어져요. 제 손은. 그래서 그냥 편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올려볼게요. 올리고, 모양 잡고, 고정. 이어서 엄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큐어링 할 거예요. 여기 라인 그린 것 중에서요, 여기 가장 튀어나온 곳에 V컷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언저리쯤에 아까 만들어뒀던 줄란스톤 하나 얹어주고, 엄지는 소지한 것보다 한 사이즈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모양 잡아주고요. 그리고 진주에 아까 제가 이 사이즈 썼거든요. 그것보다 한 사이즈 좀 작게 맞고, 옆에다가 같이 붙여줄게요. 가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흰색 선을 따라서 가는 게 포인트고요. 모양이 마음에 들면 각 큐어링. 그러면 짠! 이렇게 아트 완성이에요. 이제 크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을 모두 다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을 미리 올려놓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다가 발라주시는 건데요. 한 번에 양을 많이 올려놓게 되면 흐를 수 있으니까 시간은 조금 빨리빨리 흐르지 않게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스톤 사이사이 틈도 지나가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썼던 소유비 그 젤이 노나이프 타입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꼼꼼하게 안 해도 광택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꼼꼼하게 해야 오래 가긴 하겠죠? 능선도 잘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은 각 큐어링 해주고 그다음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요 약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인 안쪽 먼저 오버레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여기가 이렇게 좀 채워졌다 하면은 그때 여기 스톤 사이사이 들어가면 돼요. 체인은 변색될 수 있으니까 체인도 꼭 감싸주시고. 스와는 절대로 위를 다 덮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스와를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와는 이 겉에 있는 커팅 때문에 비싸고 이렇게 반짝거리고 예쁜 건데, 이 커팅을 다 막아버린다? 그러면 스와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중국산 싸구려 스톤 쓰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유지력도 오래 가져가고 싶고 이 반짝거림 오래오래 보고 싶다 하면 저처럼 겉에만 싸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는 겉만 싸는 게 필수다가 아니고 위에를 안 싸는 게 필수다. 그리고 겉에 싸주는 건
저는 유지하기 편하라고, 걸리지 말라고 해주는 거고요. 나는 감싸지 않는 그 느낌이 더 예뻐 하면은 안 감싸셔도 돼요. 근데 다 감싸지만 말아라. 네, 일반 스톤은요, 옆만 감싸면 밑에 판이랑 위에 그 스톤이랑 분리가 되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스완은 그게 확실히 적긴 하거든요. 그거는 감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거에 좀 이상한 정보가 많으니까 잘 걸러서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큐어링. 여기 검지도 이렇게 옆으로. 괜찮으면 큐어링 바로 갈게요. 엄지는 여기 진주는 이렇게 다 감싸주시면 돼요. 줄란도 감싸주면 됩니다. 이 줄란이 큐빅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바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 사바리를 모두 다 감싸주셔야지 걸리지가 않아요. 줄란은 이렇게 감싸도 나름 반짝반짝합니다. 속에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스화가 아니라서 변색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 감싸주셔야 돼요. 이게 여름이라 그런지 젤이 되게 묽어가지고 작업을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근데 또 겨울 되면 아시죠? 똑같은 젤을 써도 너무 띡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좀 녹여놓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오버레이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손톱을 거의 길이를 자르지 않고 쉐입만 다시 잡았더니 엄청 길어졌는데 마음에 듭니다. 아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심플하니까 이렇게 좀 길어져도 예쁜 것 같아요. 먼지가 있어서 좀 빼냈고요. 다 바르고 능선 예쁘게 잡아주고 이제 큐어링 하면 끝입니다. 이제 충분히 큐어링을 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왼손은 끝났고요. 오른손만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한참 걸릴 텐데 그래도 한 손을 끝내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완성!